근데 엄마가 빨리 뚜껑을 안 닫아서 걔네들이 막 탈출한 거예요. 와. 그래서 저번에 자는데 옷장 쪽에서 자꾸 기틀기틀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번에 엄마가 자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베개에 지렁이들이 꿈틀꿈틀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악 하고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걸 택배를 시킵니까? 저희 집에 이제 도마뱀이 8마리가 있어요. 이제 불어나서 키우는데 얘네가 죽은 걸 안 먹어요. 귀신같이 귀뚜라미도 죽은 걸 주면은 막 고개를 돌려. 근데 살아있는 걸 딱 그냥 하고 살아있는 것만 먹으니까 살아있는 거를 먹여야 되는데 귀뚜라미 농장이 다 멀리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택배로 시켜야 이제 싸게 오는데 그걸 이제 뜯는 순간에 이제 팍팍팍팍 이제 다 쳐나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다 보면 이제 옷장에서도 찌룩찌룩 하고 이제 베란다에서도 찌룩찌룩찌룩 어떤 부엌에서 밥 먹는데 찌룩찌룩찌룩 그러니까 이게 나는 괜찮던데 운치 있고 이게 가을이 벌써 이제 시원하게 가을이 온 것 같이 여기저기 막 귀뚜라미가 신경을 좀 쓰이겠다. 근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운치가 있어요 나름 탈출한 귀뚜라미가 새끼도 나왔어요. 저번에 제가 책상 밑을 봤는데 새끼 귀뚜라미들이 득질득질 거렸어요. 은유라 그게 자연공부야. 그게 자연공부야. 신기하지? 귀뚜라미가 알을 까고 알에서 새끼 귀뚜라미 봤지? 진짜 요만한 거. 그래서 다 다리도 달려있고 다 달려있잖아. 그게 또 커서 또 귀뚜라미가 또 알을 까고 이런 공부가 어딨어? 집에서 하는데 너는. 근데요 엄마가 완전 스트레스래요. 그리고 저도 택배 찾으러 가는 것도 싫어요. 왜냐면요 저번에 엄마가 징그럽다고 저보고 택배 찾아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택배 찾으러 가니까 경비실에서 끼뚤끼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박스 안에서? 그래서 경비실 아저씨가 언니라 혹시 니네 아빠 귀뚜라미 드시니? 도마뱀 8마리를 어떻게 이렇게 어항 같은 데 키워놓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어항 같은 데 넣어놓고 지금 한 마리가 드디어 알을 뱄습니다. 와. 알 네 개가 이렇게 보여요. 아니, 아빠 5개지, 5개. 그러니까 알 지금 5개가 있는데 그게 부화하면은 제가 한번 이경규 씨에게 선물로 도마뱀을 보내드릴게요. 갖고 싶은 거 손 들어봐. 다 들어. 너희들 한 마리씩 다 보내줄게. 다 보내줄게. 다시 만나면 다 보내줄게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 전쟁 중 맞네요, 전쟁. 병아리 키우고 싶어. 병아리 그래. 병아리. 병아리 몇 점만 더 크면 무서워요. 닭 된다. 아우 무서운데. 병아리 이렇게 잘못 키우면 병아리 죽고 그래요. 계란 먹을 수 있잖아. 계란 먹다가 먹기 전에 먹으려고 하면 그 엄마나 야! 이렇게 비가 나온 알을 다시 그거 품으로 하면 되잖아. 그래 알았어. 그만 좀 해. 나 치킨 먹고 싶어. 나 치킨 먹고 싶어. 알겠습니다. 아빠의 장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원 양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아빠가요 장난치는 걸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장난치는 것 때문에 저희 집이 엄청 시끄러워요. 아, 아빠가요? 아빠가 무슨 장난을 그렇게 치는데요? 막 동생 똥칠하고요. 이렇게 드리뽕거리면서 안한 척하고 한 번요 전 간지럽혀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진 적 있어요. 와 그렇구나. 남편이 이영 씨한테도 이렇게 장난을 치나요? 네, 장난꾸러기에 정말. 뭐 결혼 전에 집에 놀러 오면은 신발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장롱 속에서 튀어나오고.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한 거예요. 밥 먹자고 저녁 때. 그래서 준비 싹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일이 생겨서 못 먹겠다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띵동 벨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장난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아, 몸에. 뭐든 좋겠다고요? 네, 저는 너무 무뚝뚝한 남자로 살아가지고 저는 진짜 쳐다만 봐도 치아라 TV 안 보인다 막 이러거든요. 집이야? 집이 어디야? 지금 동부 이촌동이요. 그래, 그럼 맨날 띵동댕 눌러줄게요. 맨날 눌러줄게요. 리언 양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 저번에 식당 갔다 와서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요. 근데 아빠가 너 잊어버렸나 보다, 이제 안 사줘.